사는 곳은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연못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링컨팍이라고 USC 병원 앞에 있는 조그만 얼반 파운드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얼반 피싱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제 원래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얼반 파운드에 가서 낚시를 많이 즐기고 하죠. 거기 가면은 근데 물고기 있나요? 가면은 물고기야 있죠. 아, 물고기 있어요? 있는데 이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아, 잡아보신 경험은 있나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오후 낚시를 하는 거 하러 가는 거죠. 밤낚시죠 거의? 그쵸. 이제 8시 지금 저녁 피딩을 보러 가는 거죠. 8시 이제 이 라지마우스 베스의 습성상 이제 해가 질 때쯤에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하죠. 오, 라지마우스 베스요? 그게 이름인가요? 그쵸. 이제 이게 어종이죠. 큰잎 베스예요?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큰잎 베스죠. 큰잎베스는 뭐 어떤 걸로 낚아요? 주로? 이제 큰잎베스는 루어 낚시로도 낚을 수 있고요. 아. 이제 인조미끼. 인조미끼. 아니면 이제 라이베이라고 해가지고 생미끼. 생미끼. 그렇죠. 저는 낚시 1도 몰라서. 아. 많이. 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한번 같이 배워가 보시죠. 아. 오늘 챙겨온 건 4개인데, 네. 예, 오늘은 요 저크 베이스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오늘 장비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네. 7.2피트 낚싯대, 네, 미디움 헤비 파워, 미디움 헤비 파워, 그리고 패스트 액션 팁이라고 해서 위가 낭창낭창하죠? 패스트 액션. 네. 그리고 라인은 10파운드. 네, 10파운드 라인에 릴은 시마노산 SLX라고 이제 신제품이 나온 건데요. 네, 이게 기어비가 제가 알기로는 6.3이요. 네. 6.3이 이제 이게 한번 감을 때마다 6.3인치가 감긴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크베이스 쓸 때 빠른 기어비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선호하는 게 6.3이기 때문에 네, 6.3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쓸 루어, 오늘 쓰는 루어는 메가백스에서 나온 110 저크베이트라고 하죠. 포인터. 네. 이 루어가 탁한 물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소리가 나네.
예, 소리가 들리시죠? 이제 이걸로 고기들을 더 유인을 하는 거죠. 가격은 얼마예요? 요게 이제 미국 달러로 25달러 해요. 네, 이렇게 튀겨서 이런 액션을 주는 거죠. 그쵸. 이제 리액션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낚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걸린 것 같네요. 네, 밑걸림. 네, 밑걸림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동적으로 빠졌네요. 오늘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낚시는 처음에 이제 사촌 형의 권유로 같이 한번 따라갔다가. 그때는 대낚시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도 이제 이렇게 뱅크에서. 물을 보시면은 저렇게 물방울들이 올라오죠. 저게 이제 조그만 베이트피시들이 피딩을 하는 거예요. 탑에서 이제 이 펀드에 살고 있는 고기의 종류들이 채널 캣피시라고 해서 이제 메기가 있죠. 네, 메기도 있고 카프라고 해서 이제 잉어 그리고 블루길 그리고 쉐드라고 이제 베스들의 주 먹이 활동할 때 먹는 조그만 그쵸 베이트피쉬라고 하죠. 그리고 거북이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라지마우스 베스. 네. 네, 밑걸림이 났죠? 제대로 걸렸네. 비싼 루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네, 25불짜리인데 한번 살려볼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네. 그쵸. 25불은 이렇게 날라갔죠. 어쩔 수 없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소모품이 생기기 마련이죠.
똑같은 절 녀석인가? 이제 같은 녀석인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면 더 잘 잡히나요? 어떤 분들은 색깔은 상관없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색깔이 상관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색깔은 그렇게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녀석은 같은 비전 110인데 이제 색깔 이름이 트라우트라 그래. 트라우트. 트라우트이 뭐냐? 한국말로 하면 송어죠. 저쪽으로 던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쪽을 피해서 다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캐스팅하는 방법은 오버헤드, 사이드, 그리고 언더. 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저는 보통 사이드 캐스팅을 좋아해요. 도심 낚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 도심 낚시의 매력이요? 편하게 올 수 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집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집에서부터 한 10분? 한 10분 정도 걸리죠? 이제 계속 걸어다니면서 낚시를 해볼게요. 낚시할 때 걸어다니는 이유는 고기를 찾아다니는 건가요? 그쵸. 이제 저희가 뭐 배를 타거나 아니면은 그 어탕기를 쓰지 않으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네. 수초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바늘이 오픈 훅이기 때문에 수초를 다 걸고 나와요. 아니요, 이제 걸려 있으면은
루어의 액션이 잘 안 나와요. 제대로 물질 않은 거죠, 거기가. 그렇죠.